안녕하세요. 한보님, 근수님, 독도 퀴즈를 풀어보시니까 어땠어요? 생소한 명칭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금 당혹스러웠습니다. 저도 쉽게 풀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려운 문제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아주 잘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이 기회에 독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봤으면 좋겠네요. 일단 큰 제목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정학적인 가치가 있고 경제적인 가치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적인 가치, 즉 민족적 자존심에 딸린 가치가 있습니다. 지정학적 가치라고 본다 그러면은 독도는 동해 전체를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군사적인 요충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904년 러일 전쟁 시 일본은 울릉도는 물론 독도에다가도 군사적 목적의 망루를 설치해서 당시 러시아 해군이 더 강하다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반대로 울릉도와 독도에 망루를 설치한 일본이 압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 위치라는 것을 그 당시 한번 보여주었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역 의존도라는 게 80%가 넘기 때문에 만약에 독도가 일본에게 만약에라도 빼앗긴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바닷길은 다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한민국은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경제적 가치를 본다 그러면은 그전에는 우리가 황금 어장에 대한 얘기만을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 지금도 당연히 황금 어장으로서 찬물과 따뜻한 물이 만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플랑크톤이 풍부하고 황금 어장으로서 가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1994년 11월 달부터 유엔 해양법이라는 것이 발효가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바다 가운데 있는 어느 한 섬이 누구 섬이냐에 따라 가지고 200캐리, 킬로미터로 따진다면 약 370킬로미터의 어마어마한 바다 영토가 그 섬을 갖고 있는 국가의 소유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다 영토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가치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중요해졌다. 그 시기는 1994년 11월 달부터 그러한 중요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1910년 8월 달에 전체 한반도를 병탄해 갔지만 그보다 5년 빠른 1905년 2월 달에 독도를 강탈해 갔어요. 그리고 그 5년 후에 한반도 전체를 이제 다 침탈해 갔죠. 그 뭐냐면은 일본이 한반도 침략에 첫 번째로 강탈해 간 게 독도였기 때문에 독도를 우리가 지키고 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한반도의 완전한 독립을 상징하는 자존심, 민족적인 자존심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알다 보자니까 또 소홀히 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가까운 부부한테 가장 이제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독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왜 우리 땅인지를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는 1982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아주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만 가지고도 아직까지 한 30년 이상은 독도를 잘 지켜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노래고요. 근데 문제는 일본이 독도를 아까 몇 년도에 뺏어갔다 그랬지요? 1905년입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그로부터 딱 100년 되는 2005년도에 일본에서 타케시마의 날, 즉 우리나라 말하는 독도의 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100주년 되는 해에 그 기념식을 하고 기념일을 만들었죠. 3년 지난 2008년도에는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다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10개 국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그런 주요 10개 국어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걸 이제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부터는 이제 교과서에다가 자기네 땅이라는 것을 이제 가르치겠다고 이제 결정을 했고요. 근데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래더라도 일본에는 다케시마라는 즉 죽도, 우리나라 말하면 대나무 섬이라는 거 불리는 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아직까지 다케시마 동해에 있는 독도를 의미하는 다케시마에 대해서 사실을 관심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자기의 정치적인 지지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걸 좀 이용한 면이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2012년 8월 10일이었는데 그 전에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2012년 7월 달에 그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인 이상득이라는 분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그 7월 달에 그 당시 청와대
대외 전략 기획관이라는 중요 직책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 지금 현재 국가안보실의 1차장을 맡고 있는 김태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일 군사 보호협정이라는 것을 밀실에서 이제 추진하다가 언론에 노출이 돼가지고 그거를 책임지고 사퇴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로 떨어졌습니다. 10%.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든지 해야 됐었죠. 당시 MB가 선택한 것이 독도 방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독도를 방문해가지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선언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독도에 대해서 실리족 지배, 아까 실리족 지배 뭐뭐가 있다고 그러셨죠? 퀴즈 풀 때? 독도 해안 경비대였었나요? 독도 수비대가 있었고요. 과학 연구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등대랑 네? 수비대랑 네. 어민숙소. 네, 그 세 가지는 있는데 뭐가 없다고 그랬죠? 해양기지. 예, 네, 독도 종합 해양기지가 2012년도에 사실은 다 이미 구조물이 만들어졌었어요. 그 5년 전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해 이제 11월 달까지 거기다 완전히 이제 설치를 하기로 결정 났던 건데,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8월 10일 날 독도를 갔다 오신 다음에 대통령인 내가 갔었기 때문에 이런 게 없어도 독도가 대한민국 땅을 모를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러면서 실효적 지배의 가장 중요한 독도 종합 해양각지지를 없앴습니다. 대신 그냥 방치해뒀습니다. 그래서 녹수로 가고 못 쓰게 될 정도로 이렇게 녹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독도 방파제라는 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선착장에 배가 부딪히기 때문에 배가 독도에 접안을 못하게 돌아와야 됩니다. 그 독도 방파제라는 것도 짓기 위해 가지고 약 5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실시 설계도라든가 조감도가 모든 게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갔다 온 이후로 독도 방파제도 실종이 됐습니다. 이런 것이 너무 뼈아픕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을 여전히 중요하고 불러야겠지만 이제는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를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좀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친일 정권이라고 많은 비판을 받았던 이명박 정권도 네. 겉으로는 그 독도를 지키는 척 입장을 내놓으면서 결국에는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다 폐기한다시피 네. 그런 수순을 밟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의 그런 정치인들부터 네. 독도에 대한 인식을 더 강화를 하고 네. 그런 것이 선행되어야지 우리 시민들도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독도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수님은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회물이 많고 아랫물이 많다고 우회 정치하시는 분들도 독도에 대해서 사실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생각에 결절로 동감합니다. 네. 저는 지정학적 가치, 경제적 가치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일본에서 독도가 네.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제국주의였던 그 시대를 반성하지 않는다? 부정하지 않는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네. 것 자체가 되게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타까움을 넘어서 사실은 화가 나야지 이제 정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한반도에 대한 완전한 독립을 인정을 안 하겠다는 굉장한 무서운 그 야심이 저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괘씸하고 화가 나고 감히 독도를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가 더 결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정권에서 네. 한일 회담을 했었는데 네. 윤석열이 자신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해지니까 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천명을 천명이 아니라 우리 땅임을 천명할 것을 고려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천명도 아니고 고려였습니다. 고려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본인이 마치 자신이 한국인인 척 네.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가지고 생색을 낸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네, 어이가 없고 화가 났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현재 대통령께서는 그야말로 검찰 공무원이다 보니까 역사라든가 이 독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네. 혹시 그 최근에 기사에서 나왔는데 네. 타케시마 맘이라는 영상 보셨을까요? 네, 네. 저는 그 영상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맞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네. 자녀한테 너의 미래에 가게 될 땅이라는 네, 그런 네. 취지로 말을 한 그런 내용의 영상이었는데요. 네. 그게 일본 측에서는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수년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우리나라 시민들에게 네. 정작 그런 일본의 논리에 대해서 네. 반박을 해보라고 하면은 네. 미흡하지 않나 그런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독도에 대한 더 정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게끔 네.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과서라는 거 의미가 뭐냐면은 다음 세대에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것을 그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교과서입니다. 근데 일본이 2008년부터 왜곡된 교과서를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했고 구체적인 것은 2010년부터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 국민들 중에서 현재 기성세대들 중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뭐 아무리 많이 잡아도 20%는 안 될 겁니다. 근데 그렇다 그러면 뭐냐면은 정치인들은 적어도 40-50%의 어쨌든 국민적인 동의가 없으면 어떤 정책을 피기가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실은 어려웠었는데 말씀드렸지 2012년 8월 10일 이후로 독도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일본에서 특히 어린 세대들에 대한 이 외국 교과서에 대한 그 선택률이 맨 처음에는 0.4%였습니다. 근데 불과 10년도 안 돼가지고 100%가 됐습니다. 이게 무섭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1982년서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한 단계 더 도약을 못하고 있는데 일본에는 0에서 100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거기 또 일본의 동영상을 보면서 저도 섬뜩했던 게 아 이래서 무섭다. 걔네들은 어린 시절부터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을 왜곡된 교과서로 가지고 배운 학생들은 나중에 진짜 무력으로라도 독도를 뺏으려고 덤벼들겠다는 것 때문에 참 이제는 우려스러운 생각이 아주 듭니다. 네, 그런 아이들이 이제 커서 사회로 나가면은 네. 어떤 생각을 가질지에 대한 것은 명백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이 자위대, 해상자위대라든가 육상자위대에 우리나라를 계급으로 친다라면 중령급 정도만 된다라면 자기 굉장히 많은 수화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지휘권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울릉도에도 해군 부대가 없고 독도에는 더더욱 이제 독도 경비대만 한 30몇 명 정도가 소총을 갖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일본이 만약에 해상보안청에서 벼랑간 밀고 들어온다 그러면은 사실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어린 세대들이 그러한 맹목적인 어떤 애국심에 들떠서 한일 간의 무력 충돌이 있을까봐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관장님이 생각하시는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가 네. 있을까요? 저는 우리나라 뭐 신라장군 이사부라든가 세종대왕 뭐 실록기 이런 걸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딱 여러분들이 세 가지만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자료들은 우리나라 자료가 아니라 일본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토를 달 수 없겠죠. 서울대 명예교수인 신용화 박사님이라는 분이 독도 강연을 종종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항상 쫓아다니면서 강연을 듣기도 하고 또 토론자로 나서서 같이 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신용화 교수님 말씀이 뭐냐면은 역사적인 진짜 자료를 가지고는 한국 측 자료가 100이면 일본 측 자료는 0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자료는 백대빵이다. 이건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본 측 자료는 뭘 말씀드리시냐 하면은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1870년도 일본에서 나온 조선국 교재 심할내탐서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일본이 1868년에 명치유신, 메이지유신을 통해서 근대화를 먼저 했죠. 그러면서 동아시아에 대한 침략전쟁을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년 후에 조선에다가 외교관으로 꾸민 스파이를 보내면서 조선국 내탐서라는 거 그 스파이들이 이제 쓴 그 보고서인데 거기에 있다가 명령을 뭐라고 내라 14가지를 조사해 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 질문이 도대체 독도란 땅이 언제부터 조선 땅이었는지 그거에 대한 조선에 가서 조사를 해오너라고 해온 게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1870년도에 일본 정부에서도 명확히 독도가 조선 땅이었기 때문에 왜 언제부터 조선 땅이었는지를 조선에 갖고 있는 자료를 좀 조사해 와라 라는 명령을 내렸던 거고요. 그로부터 7년 후에 더 중요한 문서인데요. 1877년도에 태정관 문서 또는 태정관 지령이라는 문서가 있는데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할 때 시마네현이라는 어촌에 제일 가까운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이 독도를 우리 지역의 지도로 넣어야 될까요? 라고 질문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최고 행정의 의결기관인 태정관에서 쭉 조사를 해봤더니 아니다. 역사적으로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다. 일본과 관계가 없으니 이런 것을 너희들이 기억을 해라 라고 명령 내린 것이 1877년에 일본의 태정관 문서라는 지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951년도에 1번 영역도 또는 1번 영역 참고대라는 게 있는데 이 자료는 뭐냐면은 일본의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으로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패전국이 됐기 때문에 그 일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연합국들이 한 40여 개국에 모여가지고 토론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고 부르는데 그 조약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일본 국회에다 설명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만든 지도입니다. 그것이 일본 영역 참고도라는 지도인데 이 지도에 대해 보면 명백하게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 한국 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건 일본 정부에서 만든 겁니다. 1951년도에. 그로부터 1년 후에 1952년도에 마이니치 신문이라고 일본에서 가장 큰 신문사에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일본 영토가 이렇게 이렇게 됐대라고 그러면서 일본 국민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일본 신문에도 발표된 것들도 보면은 그건 일본 영역도라고 불렸는데 거기에다 명확하게 독도와 울릉도는 대한민국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기네들이 만든 중앙정부에서 만든 지도의 세건드에서도 독도가 대한민국 땅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더 할 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옛날 고지도만 갖고 따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본 지도를 가지고 너 일본 애들한테 얘기할 때는 너 이 지도 이 문서 알아? 이 문서의 세 가지만 물어봐가지고 모른다 그러면 이 문서에서 설명을 해주면 일본 사람들 중에서 이거를 뛰어넘고 자기네들 변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 제작을 하고 네. 제시하는 자료들에서조차 그렇죠. 자신들의 논리와 맞지 않는 그렇죠. 모순점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그런 네. 증거 같은 게 담겨 있는 자료 같은 게 있을까요? 우리가 많이 노래 독도는 우리 땅의 노래도 나오지만 일단 세종실록 지리지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우산과 무릉도는 동해 정중앙에 있고 거리가 멀지 않아서 날씨가 좋은 날에는 볼 수 있다라고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이제 나온 게 있고요. 팔도 총도라는 지도에도 나온 게 있고요. 옛날 지도 이제 고지도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도 신동국 중남 문서 그 역 지도책에도 나오고요. 그런 우리나라 문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일본에서 그런 지도를 우리 측 자의적으로 만들었다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사실 우리나라 지도는 그렇게 보여주는 건 많지는 않습니다. 한두 가지만 보여드리고 일본에서 본 자기네들 스스로 만든 자료를 주로 가지고 설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런 독도를 뺏기 위해서 네. 역사를 조작한 사례가 있다고도 들었는데 네. 일본 외교청 사이트에 네네. 게시된 일본의 고지도가 네. 자신들이 만든 개정판에는 네. 그 독도랑 울릉도까지 해서 자신들의 네. 영토로 색깔이 네. 표시가 되어 있는데 네. 그것을 알고 보니까 초판본에는 네. 그 독도가 일본의 영역이 아닌 걸로 나와 있다는 네. 그런 네. 사례를 들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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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네. 일본이 제시하는 자료에 많은 허점이 있는 거고 네. 거짓말을 하는 그런 근데 일본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1868년도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이제 근대화되면서 제국주의 근성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 당시부터 이제 일본 천황을 살아있는 신의를 이제 모시기 시작했고 정신적인 통일과 그 다음에 타국에 대한 그 침략 전쟁을 구체적으로 해온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러니까 1868년 그 이후부터 이런 그런 조작된 이제 지도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실 그 후에 만든 지도들은 사실은 좀 조작돼서 나온 지도를 꽤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어쨌든 제국주의의 그 침략 근성을 보여줬다는 것을 우리가 세계의 모든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제국주의라는 것은 무력으로 자기네들보다 약한 나라를 강제로 빼앗는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도 비난받아야 될 어떤 행동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본은 제국주의 근성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이런 주장을 한다라고 우리가 일본이 아픈 것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제가 독도운동 하면서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 정부라든가 일반적인 게 뭐냐면 일본이 짜놓은 프레임을 쫓아가려고 그래요. 그럼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일본이 짜놓은 프레임을 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항상 게임 체인저를 좋아합니다. 일본이 짜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것이죠. 특히 이 지도 같은 경우는 이제 1785년도에 우리나라의 김정호처럼 실학자이면서 지도를 아주 잘 만드는 하야시 시시라는 사람이 만든 지도인데 저 옆에 지도입니다. 저렇게 삼국 접양 지도라고 그러는데 일본과 조선과 이제 그런 근접 나라의 색깔을 표시한 겁니다. 보면은
저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울릉도와 독도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냥 지도만 색깔 맞추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은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것이라고 글씨까지 써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렇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자기네들이 주장한다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엉터리의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네. 힘을 쓰신 선조분들에 대한 얘기를 또 네. 들어보고 싶어요. 아, 네. 제가 좋아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민주국가에 살고 있잖아요. 민주라는 뜻이 뭐라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민주.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그렇죠. 것? 그렇죠. 국민이 주인인 국가가 민주국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참 근대 민주국가는 우리가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만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걸 갖고 있었던 거예요. 독도에 우리나라 독도를 지킨 그 첫 번째 영웅이라 생각한다 그러면 안영복이라는 어부를 얘기하고 싶어요. 이분은 그전에는 군선에 이렇게 노를 젓는 사람이었고 군선을 능로군이라고 이제 불렀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 그러다가 이분이 1693년도에 울릉도에 고기 잡으러 갔는데 거기서 일본 사람을 만나가지고 일본 사람이 얘기하자고 해서 얘기를 갔었는데 일본 어부 애들이 납치를 해가지고 뺑소니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1693년도에 일본어로 납치가 됐었죠. 근데 이 안영복 어부 이분은 그 부산에 그 당시 부산 외관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일본어를 꽤 잘했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도 당당하게 우리나라 울릉도에서 고기를 잡던 나를 왜 끌고 왔냐, 왜 납치해 왔냐라고 따졌던 그런 문서들이 있어갖고 그 문서가 1696년도에 일본에서 만든 서계라는 거랑 근래 또 발표진 그러한 팔도총도라는 요 문서인데 요것이 근래에 밝혀져가지고 굉장히 독도가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땅이 어땠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여기 자세히 보면은 조선의 팔도는 강원도, 경기도, 전라도 쪽에 있는데 강원도에는 울릉도와 독도,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은 죽도와 송도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강원도에 속한 땅이다라고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 일본 지도죠. 근데 어쨌든 안영복이라는 분이 이렇게 해서 그때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웅으로는 이종학 선생님이라고 초대 울릉도 독도 관장님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일본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일본에서 나온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지도 고문서를 다 수집을 하셔가지고 독도 박물관에 다 기증을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이분은 뭐 독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이순신 장군, 또한 수원에 대한 화성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자료를 많이 찾으시고 조회가 깊으셨던 분인데 어쨌든 이런 분도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스스로 그런 민주 시민으로서의 깨어있는 시민의 역할을 너무나도 훌륭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독도 영웅이라고 이렇게 저는 굉장히 부르고 싶고 1964년부터 87년도까지는 또 최종덕이라는 어부가 독도에 가서 20여 년을 살면서 또 독도가 우리 땅인 것을 그렇게 삶으로서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날 독도가 우리 땅으로 이렇게 지배하고 실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독도 영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도 독도는 원래 우리 땅인데 일본에서는 계속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독도를 노리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잠시 설명을 했습니다만 러일 전쟁 때 사실 러시아 해군이 더 객관적으로 강하지 않을까 생각들 했었는데 러시아 해군을 완전히 섬멸하고 러시아로부터 항복을 받은 데가 바로 독도 앞바다였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에서 호에드 발해하면서 아주 대단히로 자기네들이 자랑스러운 역사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뭐냐면은 독도 그러면은 자기네들 일본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승전기념일 그날이 1905년 5월 27일인데 일본에서는 지금도 일본 해군 기념일을 그날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길기라는 것도 일본의 해군기인데 아직도 일본 해군기를 최고로 자기네들이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은 독도 앞바다에서 러시아로부터 항복을 받은 그 해전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즉 제국주의 침략전쟁 때 자기네들이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강했었던 러시아 함대를 이겼었던 날이다. 우리 일본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제국주의 국가다.
자네들은 제국주의 남편은 아니겠지만 그거를 회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우길기 밑으로 모여라 라는 것을 강조하기라는 무시무시한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1994년도 11월 달부터 유엔 해양법이 발효가 됐는데 그때부터 배타적 경계 수역이라는 것이 발효가 됐습니다. 200해리 킬로미터 따장 370킬로미터의 바다 영토가 생기는 것이 1994년부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도가 만약에 일본 섬이다 그러면은 그로부터 370킬로미터의 바다 영토가 생기고 물론 울릉도로 겹치는데 중간에서 이제 합의를 봐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바다로 나가는 동해 길이 막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는 굉장히 치명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바다 영토가 개념이 시작된 1994년서부터 일본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독도에 대한 야욕을 다시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독도를 강탈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일본에서 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시하는 일본 정부의 행위는 우산도를 지우는 겁니다. 아까 독도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우산도. 그렇죠. 네. 왜냐하면 신라 장군 이사부 512년부터 1906년도까지는 독도란 이름은 없었어요. 우산도만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책의 99.9%가 잘못 나왔는데 뭐냐면은 독도의 이름 변천사라고 이렇게 나와요. 우산도, 뭐 가지도, 삼봉도, 석도 이랬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우산도라는 이름은 512년에서 1906년도까지 유일하게 우산도였었습니다. 가지도라는 것은 거기에 강치라는 물개의 일종인 강치가 많이 살았는데 그걸 한자로 쓰는 게 가지도. 그러니까 강치가 많은 섬이래. 그러니까 우산도라는 이름이 공식 명칭이고 가지도라는 것은 하나의 별칭입니다. 그 다음에 삼봉도라는 것도 왜냐하면 여기 보이고 그러면 저 봉오리들이 이렇게 요게 탄건봉인데 이게 서도, 여기 동도. 그래서 멀리서 울릉도에서 보면은 서도 정상, 탄건봉, 동도 이 세 가지 봉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세 개의 봉우리가 보인다라 삼봉도라 불렀던 거고요. 우산도라는 건 역사 때 계속 우산도였어요. 우산도를 잃어버리면 우리나라는 독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절대 우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홈페이지에도, 의무성 홈페이지에도 보면은 우산도를 지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친일학자들도 우산도를 지우기에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독도의 예절이면 우산도를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우산도가 독도다. 하나 첨부하러 또 말씀드리다라면은 고종 황제가 1900년 10월 25일 날 아까 독도의 날이라고 그러셨죠? 그날에 독도라고 쓰셨으면 딱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에 독도라고 안 쓰시고 울릉도 전도와 울릉도 옆에 있는 죽서도란 성과 석도를 이래 관할하시오라고 울릉도 군수하게 명령을 내렸는데 일본에서 석도는 독도가 아니라는 주장을 또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나옵니다만 1939년도에 만든 우리나라 국어사전이 나왔는데요. 여기 잘 보세요. 독은 돌의 사투리라고 나오죠. 국가에서 만든 사전이에요. 그리고 한자를 쓸 때 뭐로 쓴다? 돌석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돌섬을 울릉도에서 살던 사람들의 70% 이상은 거문도 쪽에 있는 호남 해변가에 살던 어부들이었어요. 그분들은 지금도 돌이 많은 섬을 독섬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지도에 보면 독섬이라는 게 여러 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독섬을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그냥 소리를 따서 쓴 게 독도가 된 거고 그걸 한자로 뜻을 따라서 쓰자면 석도라고 쓴 거예요. 그냥 유식한 사람은 석도라고 쓰고 일반 그냥 일반 우리 민들은 그걸 그냥 돌섬이라 아니면 독섬이라 부른 거죠. 그러니까 독도가 석도라는 이름도 기억해야 돼요. 아까 국제적으로 중요한 1900년 10월 25일 날 나온 고종황제 칙령 41호에도 석도라는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가면 석도는 독도가 아니라는 걸 주장을 해요. 일본에서 주장하는 걸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한테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산도가 독도다. 석도가 독도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일본에서는 독도와 울릉도는 별개로 자꾸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울릉도는 독도는 울릉도에 석도라고 해요. 속해 있는 부석도서예요. 왜냐하면 독도는 면적이 짙잖아요. 그래서 평평한 데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365일 누가 산다는 굉장히 어려워요. 울릉도 주민들이 날씨가 좋은 날, 저게 뭐가 보이네? 그러다 보니까 궁금해서 가다 보지 않으니까 독도에 가서 어로 활동을 하고 다시 울릉도 돌아오고 그러는 거예요. 저 울릉도 주민들이 가서 한 거지 독도 주민들이 사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는 평평한 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독도는 울릉도의 부석도서라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아까 말씀한 우산도를 지운다, 석도를 지운다, 그 다음에 울릉도와 독도는 별도의 섬이다. 그 다음에 넷째는 독도를 분쟁 상태로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막 시끄럽게 하고 막 그러는데 독도는 우리나라의 고용토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네, 저희가 독도는 저희 영토이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그 문제를 올릴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우리의 영토인 게 명백하니까 네. 여기서 승소를 하면은 네. 확실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혹시 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단언컨대 그분들은 친일학자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요, 국제사법재판소에 가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에 분쟁 지역이어야 됩니다. 근데 독도는 무슨 땅이라고 그랬죠? 대한민국의 무슨 영토다? 고유의 영토. 그렇죠. 고유 영토라는 건 분쟁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가 올려지는 순간에 대한민국의 100이라는 고지도와 고문서 갖고 있었던 문서의 50%를 버리고 50대 50의 평등한 조건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감수해야 됩니다. 그보다 나쁜 것은 우리가 지난 70년 넘게 변함없이 정부에도 주장했던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는 것을 주장했었던 것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거짓말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가야 됩니다. 왜 고유 영토를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간 나라는 아직까지 없으니까요. 왜 일본이 그렇게 많은 노력을 들여가면서까지 독도 영토 문제를 네. 국제사법재판소에 예. 끌고 들어가려는지 잘 이해가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사라졌었던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하도록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되고요, 정부에. 독도 방파제도 빨리 설치할도록 주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독도의 실리적 지배라는 것은 일본이 우리한테 주장하는 것이 너희는 실리적 지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무단으로 독도를 점유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말에 1%의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요. 실효적 지배라는 건 영어로 말하면은 국제법적으로 이펙티브 컨트롤이라고 부르는데 이펙티브 컨트롤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이고 평온한 상태의 주권의 발현이 있어야 돼요. 실효적으로 지배해야 돼요. 이런 건 좀 더 풀이하자는 평화적이지만 공공연하고 실질적이며 계속적으로 또 충분하게 주권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독도 종합 해양과학기지를 짓는 거고 방파제를 짓는 건데 이런 걸 일본 눈치를 보고 우리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어 라고 했을 때 90%까지는 오케이 할 수 있겠지만 100% 완벽하게 말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이런 실효적 지배를 대외적으로 공포할 수 있는 독도 종합해양계약지를 지어라고 우리가 주장해야 되고 독도 방파제를 건설하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한미일 군사훈련이 네. 일본에서 지정한 다케시마의 날에 네. 독도 인근에서 벌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네. 최근에 그런 독도에서의 연합훈련이 있었는데 제가 보도에서 본 바로는 네. 그 천공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했던 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께서 네. 이러한 독도 인근에서의 해상훈련이 네. 결국에는 한반도에서의 영해와 네. 영토를 침탈하는 그런 비밀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네. 하셨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침탈이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네.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 것이고 네. 그런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 그런 점이 궁금합니다. 아, 진짜 큰일입니다. 아까 잠깐 스치고 지나갔습니다만은 현대 국가 제1차장을 맡고 있는 김태호 씨가 이명박 대통령 때 대외전략 기획관을 맡았었고 그 당시 자기 밑에 부하였던 사람이 현재 국방부 장관 이종섭, 현재 신임 주미대사가 된 조현동, 현재 외교부 2차관을 맡고 있는 이도훈, 현재 국가안보실 2차장을 맡고 있는 임종덕. 이 사람들이 다 김태호의 부하였던 사람인데 현 직책으로 보면 김태호보다 약간 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 밑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다 김태호의 수하들이라고 볼 정도로 김태호 밑에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김태호가 굉장히 위험한 것은 김태호가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이제 박사 논문을 쓴 것이 일본의 외교 안보 정책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본의 외교 안보가 자기네들의 국익, 즉 일본의 이익을 위할 수 있을 거라는 정책이었고 그 논문과 그 밖에 다른 논문에 주장한 게 뭐냐면 한반도의 유사시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가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야지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한 침략 야욕을 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한반도에 자위대가 들어오는 것을 만천하에 다 알려줘야 된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를 내기가 어렵지 한번 기를 내가 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오기는 굉장히 수월합니다. 즉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을 한번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무섭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일전쟁 때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잠깐 들어왔다가 우리나라 조선에서 이제 됐으니까 나가시오. 동학농민이랑 우리 정부에서 합의가 끝났어요. 이제 나가시오. 안 나갑니다. 자기 집으로 이미 털을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오기가 어렵지 들어온 사람들을 내보내는 건 너무 어려운다는 겁니다. 또 김태우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한일정보보호협정이라는 지소미아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한일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을 악사라고 불리는 것까지도 체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일 간의 군수 문자를 서로 지원해 군수 물자를 하려면 어떻게 됐어요? 일본 자위대 한국에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군수 물자만 싣고 올까요? 나중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김태호를 끌어내지 않는 이상 굉장히 대한민국이 위태로워질 것이다라는 것이 참 저의 생각입니다. 네. 김태효 실장이었나요? 지금은 이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죠. 네. 그 사람이 최근에 네. 용산에서 있었던 도청 사건에 대해서 네. 미국 측은 악의가 없었다고 그렇게 두둔을 했는데 네. 그런 사람의 전적을 확인해 보면은 지소미아를 체결해 가지고 일본과 그런 군사적인 협력을 맺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군수 물자를 한반도에 들여와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이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군사 동맹과 네.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다양한 언론사들에서. 그래서 아까 김태호가 말한 악의가 없었다는 말을 저는 지금 들으면서 어떤 무서운 생각이 드냐면은 악의가 없을 수 있다. 근데 그 악의는 뭐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김태호는 제가 보기에는 뼛속까지 미국 사대주의자이면서 친일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악의 없다고 봐야죠. 자기 국익을 위해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김태호가 미국이 악의 없었다는 의미는 저는 미국 입장을 대변해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차장으로서 얘기가 아니고 미국의 국익을 대변하는 사람의 본심이 드러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앞으로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간의 충돌입니다. 물론 대표로 한다 그러면은 해양 국가로서는 미국과 일본이 주축이 돼가지고 해양 세력을 구축하고 이제 대륙 국가로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대륙 국가의 대표로서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이 두 세력 간의 충돌은 오래 갈 것 같고요. 그럼 우린 중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고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가 위험한 거는 가치 외교라는 그 이념 전쟁이 심했을 때나 나올 수 있는 단어일 것 같은데 지금은 실익 외교죠. 실익 외교를 해야 되는데 가치 외교를 들고 나와가지고 우리의 실력을 다 빼앗기고 있는데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로 발전한 나라예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인플레이션법이라는 ILF법이라든가 요번에 반도체법을 들고 나와가지고 보호무역으로 1년 사이에 바람간 돌아서고 있어요. 보호무역으로. 그건 뭐냐면은 미국은 이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서슴지 않겠다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니편내편을 갈라야 됩니다. 굉장히 심하게 니편내편을 갈라내야 되는데 우리를 미국과 일본이 한편인 거기에 있다가 꽉 묶어놔가지고 중국과 러시아와 무역교류라든가 서로 상호 이 교류를 못하도록 발을 묶어두려는 게 제가 보기엔 미국의 정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고 선택의 순간인데 그래서 현 정부의 가치 외교라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 모든 전 우리나라 빼고 전 세계가 추구하는 실력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실익 외교로 빨리 우리가 돌아서야 된다. 아직까지 우리도 그랬었으니까 돌아서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반도 정세가 네. 100년 전과 매우 흡사하다고 생각을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인 이런 네. 한국에 네. 저희 나라도 빨리 실용적인 외교를 통해서 그렇죠. 국익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꾸만 우리를 무슨 뭐 고래 사이에 무슨 새우라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고요.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우리를 돌고래로 비유합니다. 뭐냐면은
굉장히 고래들이 등치는 크지만 날렵하지 못한데 우리 한반도는 굉장히 날렵하고 민첩하고 또 가진 것도 많기 때문에 예전에 100년 전에 우리 조선이랑은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굉장한 강대국이고 굉장한 선진국입니다. 무역으로도 대국 한 세계 7위고요. 군사력으로도 세계 6위 정도 들어가는 진짜 열성권하게 안에 들어가는 굉장한 국가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막말로 똘마니 다격기를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나 이런 사람인데 너 나한테 뭘 줄 건데 나한테 이래? 라고 당당하게 그 나라가 중국이 됐건 그 나라가 미국이 됐건 그 나라가 일본이 됐든 간에 과감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포지션이 뭔지를 알고 다음에 욕을 해야죠. 어느 나라든지 우리가 사실은 흔들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를 활용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것 뿐이죠. 그것의 기본은 철저한 친미 사대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 그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사람들이 철저한 친미 사대주의자들은 일본과 한국 관계를 좋게 끌고 가야지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일 쪽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주권적이고 자주적인 국가로서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그 자긍심을 갖는다 그러면 우리나라만큼 발전 가능성이 큰 나라는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친일 친미 세력을 네. 저희가 청산을 한 뒤에 네. 남북이 힘을 합쳐서 통일하게 되면 네. 이런 국제사회에서의 네. 발언권도 더 강해지고 네. 영향력도 더 커지고 네. 그리고 이런 일제가 두둔하는 전쟁 범죄 문제도 쉽게 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빨리 남북이 손을 잡아가지고 네. 강대국으로 도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절대적으로 좋은 말씀이고요. 반대로 생각해보자고요. 남과 북이 통일되면 좋아할 나라가 누가 있는가? 없습니다. 네, 아주 없습니다. 네. 지금 미국이라든가 일본이 극도로 싫어하는 것은 우리에게 극도로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북 간의 교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요. 저희 주변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독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증거라든지 이렇게 자세히 들을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관장님께 이전에 알고 있던 증거들 외에도 구체적인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증거를 배울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라는 주장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부와 일본 정부가 생각보다 더 심각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압박을 계속 넣고 있다는 게 정말 피부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부터 이러한 바르고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지 정확한 대처를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독도나 우리 땅 노래만 불러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40년이 지난 노래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산도가 독도다, 석도가 독도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 나온 일본에서는 결코 보여주지 않는 그러한 자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독도는 이제 알아야 지킬 수 있다는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대 때 독도 탐사대라는 동아리를 시작했는데요. 물론 제가 시작한 건 아니고 옆에 고약한 친구를 만나가지고 장철수라는 친구인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인터넷에 발해 1300호라는 걸 치면 자료가 옛날 자료지만 나옵니다. 이 친구는 통영 사람인데 바다에 미친 사나이였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중요성을 굉장히 일찌감치 깨우쳐가지고 바다를 지켜야 된다는 동아리를 만드는 친구고 그 친구가 제 옆에서 같이 자취를 했었기 때문에 꼬드김에 넘어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물론 지금은 독도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학교를 졸업한 후에 1998년 12월 31일 날 그때가 발해가 건국한 1300년 되는 해였는데 발해 1300호라는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볼라데보스크에서 1998년 10월, 12월 30일 날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뗏목을 타고 울릉도와 독도를 지나쳐 오다가
태풍을 만나서 일본의 오키도라는 데 밀려가가지고 일본 뭐 해상자에다가 구조해준다고 나름대로 뭐 이렇게 한다가 글쎄 저는 뭐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뭐 고의로 그랬다고 그랬지는 그거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철저한 일본이 구조한다고 하다가 어쨌든 밧줄도 끊어지고 그래갖고 그 당시 또 뗏목 탐사를 했던 네 분이 다 일본에서 돌아갔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장철수라는 친구인데 열심히 살았던 20대 꿈 많고 어쨌든 바다에 미쳤던 사람이었는데 이 친구 때문에 제가 오늘날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에 가서 이렇게 군부대에서 독도강연을 좀 여러 번 했었는데 그때 군인 장병 애들이 묻더라고요. 관장님은 돈도 하나 안 되는 일을 왜 그렇게 오랫동안 하십니까 했을 때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 장철수 이 친구. 이 친구는 바다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시민들에게 일깨우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렸다. 근데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시간과 재능의 일부만을 쓸 뿐이다. 이 친구랑 비교하지 못할 정도다. 라는 걸 강조하고 싶고요. 우리 강연 초기에 얘기했지만 이 땅의 주인은 누구냐 봤을 때 우리 국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 땅의 주인인데 주인 아닌 저것들이 와가지고 우리 땅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 그래서 나는 내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주인의 입장에서 당연히 지키는 거다. 뭐 나라에서 돈 받아본 적 없고 잘했다가 칭찬받은 적 없지만 그래도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 행사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당연히 우리 땅 독도를 지키고 후대에게 물려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는 더욱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독도에 대해서 알고 일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